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텃밭 가꾸기 했던 자랑해 보겠습니다. 우와, 배추가 지금 결구가 잘 되고 있지요? 결구가 잘 되고 있고요. 요 빨간 무, 요거 과일 무, 요거 또 이렇게 엄청 잘 자라고 있지요? 요거는 속이 빨간 거예요. 겉은 이렇게 파랗지만서도 여기 또 빨간 무. 오, 요 저기 무는 옆에 갈려줘야지 잎사귀를 이렇게 갈려줘야지 잎으로 크려고 하는 것들이 뿌리를 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지요. 그래서 배추는 이렇게 갈려주지 않지만서도 무는 이렇게 뜯어주는 것이지요. 뜯어갖고 김치도 담그고 또 이렇게 저기 닭들이나 토끼들한테 주기도 하는 것이 이 배추 아니 무 잎사귀입니다. 무 잎사귀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번 요즘 엄마가 마트 갔더니 배추 두개 별로 크지도 않은데 두개 묶어서 25,000원이라고. 올해는 정말 배추가 검추이지요. 배추가 검추인 대신에 이 잎사귀로 김치를 한번 담궈볼까요? 와, 요거는 당근. 당근이 이렇게. 요거는 주황 당근. 요거는 흑 당근입니다. 흑 당근. 흑 당근이 자라고 요 옆에 오크라 상추. 오크라 상추가 이렇게 자라고. 옆에 여기 상추 씨앗을 뿌렸는데 상추가 잘안 나네요. 쑥갓. 와, 요 쑥갓은 정말 잘 자라요. 지난번에 한번 채취해서 먹었는데 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짜잔. 요거는 아욱. 가을 아욱은 살인물을 닫아놓고 먹는다고 그러지요. 살인물을 닫아놓고 먹는 맛있는 나물인지 고라니도 아는지 조금 자라면 와서 홀딱 드시고 가고 조금 자라면 홀딱 드시고 가는 아욱입니다.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이제 조금씩 또 엽순이 나갖고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아욱입니다. 여기 비터. 비터야말로 정말 조금 자라려고 하면 와서 먹고 또 뽑아버리고 잡아 땡기니까 뿌리가 깊숙이 안 박혀 있으니까 뽑히나 봅니다. 처음에는 이거 뭐가 이렇게 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고라니 녀석의 짓이었어요. 고라니 녀석. 어떻게 고라니가 좋아하는 고라니가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비터와 아욱이었어요. 그리고 요 적채라 그러죠. 요거 빨간 양배추. 요거는 지가 먹을 것이 못 되는지 물어 뜯었다가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가 뽑히고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가 우와 잘 자라죠. 요거 잎을 쌈으로도 먹을 수 있고 나중에 얘도 결구가 되면 양배추처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요. 요거 기대해 주세요. 시금치는 생각보다 잘안 자라네요. 좀 춥게 자라는 거라서 그런지 시금치 씨를 계속 뿌려도 잘안 자라고요. 여기가 가장 먼저 심은 곳인데, 아, 뭐 벌레가 자꾸 이렇게 먹지요? 시금치도 이렇게 벌레가 먹나 봐요. 이렇게 벌레가 먹고 있고, 이 깻잎은 진짜 잘 자라네요. 깻잎을 10개만 따갈까요? 요거는 잎을 먹는 깻잎이에요. 깨를 틀기 위한 깻잎이 아니고, 오늘 요거 깻잎 따갖고 가서, 오리 훈제를 볶아 먹어볼까요? 오리 훈제 볶아서 코디를 했는데 오 이쁘게 했던데
오늘 흉내를 한번 내볼까요? 이제 꽃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씨앗이 생기면 예, 내년에 씨 받아서 한번 심어 볼까요? 아, 여기 먼저 심은 쪽파도 영 아니올시다입니다. 화분에 심은 곳이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종구를 넣기 위해서 나중에 늦게 심은 쪽파가 또잘 자라고. 그래도 나기는 한 개에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씩 이렇게 종구가 올라왔네요. 영 현찮지만서도 종구 수는 많이 늘리면서 올라온 쪽파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렇게 보고 또 다른 곳에 열심히 심은 것들을 보러 갈까요? 어제 비가 오려고 할때 심은 양파. 우와, 양파가 오, 비 맞아서 그런지 오, 아, 비가 너무 와서 흙이 파인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저기 뭐야, 북을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북을 주면 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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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은 양파 심기입니다. 내년에 양파 안사 먹어도 될듯 하네요. 남은 시간도 언제 잘 가꿔야겠지요. 양파. 와, 근데 정말 얘가 대박이에요. 종구를 얻기 위해서 쪽파를 심었는데, 쪽파 한 개씩 심었는데, 와, 몇 개니? 둘, 넷, 여섯, 일곱. 일곱 개씩, 막 여덟 개씩. 와, 종구가 생겨서 올라오는 쪽파. 와, 김장에 먹기 위해서 심은 것보다 여기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딱 심을 때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심고 나면 비가 오고, 심고 나면 비가 오고. 아,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요 쪽파들입니다. 조금 나중 심은 거. 조금 작지요? 좀 나중 심은 쪽파도 저렇게 잘 크고 있고, 그 뒷고랑은 명이 산마늘을 심은 곳이고요. 와, 정말 물을 주든지 잘 신기 반기. 또 여기 요거는 무늬둥글레 심은 것이고요. 오, 요 양념 부추, 요 양념 부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와, 도라지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도라지, 부어주깽이 나물도요. 잔대도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봄동 배추. 와, 씨앗이 너무 많이 뿌려졌나 봐요. 이렇게 소복소복 났느니. 아, 요거를 어떻게 하나씩 뽑아 먹든지 해야 되겠죠? 봄동이 너무 잘 났어요. 반가지 똥, 네가 왜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니? 이렇게, 오, 엄청 잘 났어요, 봄동이. 봄동, 이쪽도 봄동이 이렇게 잘 나갔고. 우와, 이거 이 가을에 먹을 만하면 하나씩 채취해서 먹어도 좋을 듯한 봄동이 이렇게 잘 나고요. 삽추는 잘 살아 있겠지요? 삽추, 요 아욱, 살입문 닫고 먹는다는 아욱. 여기 아욱이 요렇게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라니망을 다 했기 때문에 고라니가 오지 않겠죠? 고라니가 가장 먼저 먹는 아욱. 와, 여기는 시금치도 이렇게 잘 났어요. 시금치가 치백구보다 훨씬 나중에 심었는데 왜 여기께 더잘 자라지? 와, 식물의 생리. 아직 감당을 잘 모르겠어요. 시금치 요렇게 있고요. 이거는 엄마가 씨앗을 받아 갖고 주신 시금치.
요 시금치도 엄청 잘 자라요. 질 없이. 와, 근데 집 옆에 심은 것만 저기네. 올해의 대박. 요 하루나 제주도 유채나물. 요거 엄마가 씨를 주셔갖고 씨 최종 한굴 주셨는데, 와, 요거는 진짜 몇 번을 지금 채취해 먹고도 요렇게 있어요. 오, 요 가을에 요렇게 났을 때 연한 나물로 먹을 수 있고 월동을 하고 내년 봄에도 정말 귀한 나물이지요. 최고, 최고. 노란 꽃도 실컷 먹고 노란 꽃도 몇개 남겨놓으면 볼수 있는 것이랍니다. 텃밭가꾸기 요렇게 채취해서 먹는 재미가 쏠쏠 쏠쏠. 오늘 또 요거 조금 뽑아가 볼까요? 이렇게 속가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속가서 가고 남아 있는 것을 계속 자라고. 속에서 이게 또 어느 정도 뽑아가면 없겠지용, 없겠지요. 이렇게. 와, 메뚜기, 네가 먼저 먹으려고 왔니? 안 돼, 안 돼, 안 돼. 요거는 진짜, 와, 벌써 몇 번째 이렇게 연한 소금나물로. 오늘은 텃밭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잘안 자라는 것도 있긴 있죠. 왜일까, 왜일까, 왜일까를 하면서 텃밭가꾸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가꾸는 거 잘해서 뭔가가 수확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수확이 없을 때는 이거 속상해라. 요 텃밭가꾸기 작게 하지만서도 그럼 방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만이 잘 자라는 것이죠. 여기 속에 이렇게 오늘은 요만큼만 채취해 가겠습니다. 바디나물, 연삼의 씨앗이 이렇게 갈색으로 익어가네요. 갈색으로 익어간 한 송이 채취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바닥에 한번 흩어줘 봤습니다. 발아가 잘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갈색으로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한 송이가 갈색이라서 바람이 앗아가기 전에 이렇게 채취해서 여기다가 뿌려줬어요. 뿌려줬어요. 옮겨준 요 속새도 잘 살아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고 나서 비가 오면 최고, 최고, 최고라지요. 와, 젖골목이. 와, 여기 젖골목에 요 잎을 진을 빼먹겠다고 달팽이가 이 꼭대기까지 올라왔네요. 달팽아, 너도 살아야겠지만서도 달팽아, 너도 살아야겠지만서도 나무를 내 나무를 와 꽃눈이 형성되는 거. 요건 토종 젖골목. 요 꽃눈 속에는 꽃도 들어있고 잎도 들어있어요. 돌아오는 봄이 기대되는 젖골목입니다. 바람이, 비가 그치니 바람이 부네요. 바람이. 이 젖골목 꽃눈 형성, 겨울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겨울눈이 이렇게 형성되고 요세 가지에는 아직 작은 요 여린 눈들이 있고요. 요거는 영양부추. 아, 영양부추 정말 연약하게. 여기는 일반 부추. 엄청 잘, 엄청 잘.
달팽이, 달팽이. 여기는 전어 씨앗을 뿌려놓은 곳인데, 요 전어도 한번 옮겨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전어를 옮겨 심었더니, 와, 요렇게 신기하지요? 이렇게 한들한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호, 전호. 아, 너는 우리 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줘야겠다. 먼 곳으로 지금 이사 보냅니다. 여기 부추. 오, 요 부추는 엄청 좋지요? 좀 여름 지나면서 일찍 옮겨 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와, 지금 잘라 먹어도 손색이 없이 튼튼하게 잘 자란, 부추. 와, 며칠 전에 심은 삼채도 비가 와서 그런지 잘라고 자르고 심었더니 이렇게 속잎이 파릇파릇 나오고 있지요. 올해는 가을이 작물들 옮기 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수하시는 분들은 아 이놈의 비들이 하겠지만서도 이렇게 우와 속잎 나오고 이렇게 속잎이 나오고 있는. 삼채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텃밭가꾸기의 자랑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해지는 텃밭가꾸기.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